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RMT 워킹 헤스트로지스트로 일하고 있는 엘리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 운동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2탄으로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동만 편집을 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밴드는 반으로 접으시고요. 귀 옆에다가 평행하게 대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에 대시고 배에도 같이 힘을 주신 상태에서 목만 올려줄게요. 하나,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 더, 아홉, 열. 이렇게 두 번에서 세 세트 정도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건 같은 거를 돌돌 말아서 목 뒤에 있는 경추뼈 뒤에다가 놔둬도 괜찮은데요. 뭐 그냥 이게 편하시면, 그게 불편하시면은, 목 이렇게 누워있는 게 불편하시면 수건을 돌돌 마르시고 목 뒤에다 놔두신 상태에서 하시고요. 안 그러시면은 그냥 이렇게 목을 바닥에 대신 상태에서 턱만 밑으로 살짝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두 턱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턱을 살짝 내리시면서 최대한 뒤쪽에 있는 목에 있는 우리 척추랑 척추 사이에 스페이스를 조금 열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고개를 너무 올리고 막 이렇게 내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목만 지그시 내리시면서 뒤쪽에 있는 모든 척추들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실 때 등이 이렇게 뜨지 않게끔 배, 골반 안으로 넣으신 상태에서 들어가 주시면은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골반을 안으로 돌려서 척추뼈가 하나하나가 다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누워주신 상태에서요. 턱만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코어에도 힘을 주시고 배에도, 그리고 관략근에도 힘을 같이 주신 상태에서 턱만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는 거 연습해 보실게요. 이거 하시는 것도 5초 정도는 홀드 하시면서 계시면 됩니다. 올렸다가, 그래서 심심하실 때라든지 집에 계실 때 목 뒤에 있는 최대한 이 목 뒤쪽에 있는 척추뼈 사이사이를 이렇게 오픈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끔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면서 어깨 올리지 않고 어깨 밑으로 내리시면서 배에다 힘 주시고 관략근에 힘 주시면서 턱 밑으로 내리시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요,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2번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숄더 스러그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덤벨이라든지 캐르벨을 양손에 잡으신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한 5cm 정도 더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으쓱 하시고 내리시고, 어깨를 위로 으쓱 하시고 내리시는 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셋, 쭉 밑으로 내려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here. 네. 이거 하실 때 덤벨을 너무 꽉 안 잡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손에다가 걸쳐놓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걸쳐놓은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살짝만 벌려주시고요. 하나, 밑으로 쭉, 둘, 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래서 총 이렇게 3개 하는 운동. 처음에는 isometric neck extension이라고 하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chin in exercise에서 chin tuck in exercise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shoulder shrug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한 10번에서 15번, 그때지는 한 2번에서 3세트 정도 매일매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sometric exercise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실 때도 TV를 보실 때나 뭐 이러실 때 손으로 머리를 대시고요. 이렇게 미시는 동작들도 이거 한 5초 정도 버티시면서, 그러니까 이 손은 머리를 미시고 이 머리는 손 쪽을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홀드 다운, 뒤통수에다가 손 미시고 목 뒤로 이렇게 빼시면서 5초 정도 홀드 내쉬고, 이마에다가 손 올려놓으시고 앞으로 숙이시면서 5초 정도 홀드 하시고 릴렉스 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isometric neck extension 그리고 neck side flexion, flexion이라고 하는 이 동작들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시는데, 좋은 운동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 디스크 때문에 많이 손이 저리시다던가 이러신 분들은요, 되게 간단한 배트맨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얼나널브라고 하는 우리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리시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 배트맨 동작들 조금 많이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운동법인데 이게 다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동전처럼 만들고요, 올리시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손저림 향상에 되게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 움직이시는 것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리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는 따라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 또 알차고 보람있는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a. 일단 이 영상은 매일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내지는 뭐 15분보다 조금 더 많겠든 투자는 하시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신다는 거 약속해 주시고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만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또 알려주세요.